PD수첩에 이메일 제보가 접수됐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운영했다는 내용이었다. 태스크포스가 운영된 곳은 국토해양부 산하 한강 홍수통제소. 2008년 가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방향과 규모 등 기본 구상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 팀에는 청와대 관계자 2명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하천 관련 전문가들이 소속돼 있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낙동강 구간에서 수심 6m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청와대 사람들은 낙동강에 6m 수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만약 6m 수심을 유지한다면 또 대운하를 하려 한다는 여론의 반발이 분명했습니다. 청와대 측도 끝까지 관철시키기에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소규모 정비 계획으로 가고 6m는 나중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넉 달 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 플랜이 공개됐다. 이날 발표된 낙동강 구간 최소 수심은 4에서 6m. 6m는 한반도 대운하 추진 당시에 논의됐던 최소 수심 바로 그 수치였다. 안녕하십니까, 홍상훈입니다. 오늘 PD수첩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방향과 틀을 논의했다는 태스크포스를 취재했습니다. 초대형 보호와 대규모 준설 등 강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이 왜 어떤 절차를 통해 결정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성호 PD, 네. 별도의 TF팀이 구성됐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취재 결과 태스크포스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되었다는 내용도 신빙성 있는 정보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보를 제공한 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역을 통해 그분의 주장을 요약해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대형 보호와 대규모 준설인데 이것은 왜 구성하게 된 겁니까? 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홍수 예방과 물 부족 해소입니다. 하지만 4대강 본류를 준설하고 보로 막는다고 해서 과연 우리나라의 홍수와 가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4대강에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강변의 모래는 대대적인 준설로 사라지고 있다. 여울과 소, 작은 섬과 습지, 갈대숲도 준설 대상이다. 바닥을 긁어낸 강을 가로질러 콘크리트 보가 세워지고 있다. 높이 10m가 넘는 소형 댐 수준의 보도 7개나 된다. 한강과 금강에 3개, 영산강에 2개, 낙동강에는 8개의 보가 들어선다. 중장비가 쉴 새 없이 강 바닥을 긁어낸다. 트럭은 수천 년간 강의 일부로 존재했던 모래를 강둑 너머로 옮기고 있다. 강에 의지해 살아온 생명체들도 재앙을 만났다. 강바닥을 긁어낸 흙탕물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부터 보를 막아 가둔 물이 이 자리를 채울 것이다. 낙동강의 수위 상승으로 비상상황 원류 긴급단계 경보를 발령합니다. 하만보에 경계 경보가 내렸다. 보가 들어선 후 처음으로 태풍 텐무가 상륙한 것이다. 강물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 관리 수위 5m를 넘어 하만보를 넘쳤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시시각각 뛰어나는 수위를 지켜보면서 마음을 졸였다. 물이 보가 없으면 그냥 씨를 그냥 흘러갈 것인데 보가 있으니까 물이 더 돌아가니까 좀 앞으로 보가 완성 다 됐을 때는
혹시 물이 좀 더 높이 안 올라오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비에 이 정도 비는 그렇게 많은 비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호피만큼 물이 찼는데 평소 보가 완성됐을 때 이 정도 물이 평소에 이렇게 흐른 상태에서 어제 오늘 같은 비가 왔다면 이건 참 뭐 공포스러운데 엄청난데요.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홍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대강에 쌓인 퇴적토를 준설하면 홍수 수위가 낮아지고 홍수 소통 능력이 커져서 홍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희들이 이제 과학적인 분석을 해보니까 앞으로 한 200년 빈도의 홍수를 하천에서 안정적으로 소통시켜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준설이라든가 제방 보강이 이게 필요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하천 제방이 넘지 않고 그 다음에 수위를 많이 떨어뜨림으로써 하천 제방의 수압도 줄여져서 어떤 파이핑이라든가 그런 붕괴를 방지할 수 있겠다. 대통령은 홍수 예방으로 얻는 효과만 하더라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걸 이 수해를 당할 때 4조씩 매년 넘는 예산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엎드려도 평소에 4조가 들어갑니다. 강해에서. 그러면 그 4조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걸 매년 한 1, 2조만 더 보태가지고 한 공사를 해서 한 3년 후에는 앞으로 매년 들어가던 4조가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럼 국가적으로는 한 5, 6, 늦어도 5, 6년 지나면은 국가 예산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장기적으로 그게 되니까요. 정부가 만든 4대강 살리기 동영상이다. 낙동강 살리기를 통해 낙동강 인근의 홍수를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그런데 당장 이 홍보 영상 하나만 자세히 검토해도 의문이 생긴다. 산업의 대동맥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진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지요. 아, 예, 어떤 상황입니까? 2003년도 9월 달에 예. 여기서는 비가 별로 안 왔는데 강원도 매미, 태풍 매미가 지나갔을 적에 그 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바깥으로 밀려나면서 여기서 이제 걸린 거거든요. 아, 여기 위에? 예, 여기. 아, 요 정류장 위에? 예, 예. 아, 예. 비나리 정류장이네요. 예, 예. 홍수 피해 지역으로 소개한 이곳은 낙동강 최상류. 지방 하천으로 지정돼 있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지도 못한 곳이다. 4대강 유역 사업을 한다라도 여든 홍수는 나기 때문에 돼 있습니다. 여기서 비가 많이 오는 게 요즘은 좀 국지성으로 집중 호우가 내리니까. 홍보 동영상에서 상습적인 수해 지역으로 소개한 또 다른 장소. 어르신 혹시 그 이 장면은 기억나십니까? 아, 나지. 예예, 이게 어떤 장면인가요? 태풍 사르바참 태풍 사르바 하는다. 우사 때. 아, 예예. 2002년도 8월 30일. 아, 2002년도 8월 30일 날. 31일 날. 31일 날. 아, 예. 이 지금 여기 끊어진 게 어느 달입니까? 이쪽 편에 있는 거 저 달인데 여기서. 홍수로 무너졌던 감천 철교 아래 흐르는 냇물은 낙동강 지류인 감천. 역시 4대강 살리기 사업과는 무관한 곳이다. 심지어 강릉 지역 홍수 장면까지 삽입했다. 낙동강 준설과 무관한 것은 물론이다. 일단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서론 부분에 저희들이 서론에 들어갈 때 우리나라 기후 변화로 홍수와 가뭄이 심각하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피해 장면이나 그런 부분을 여러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일부가 이제 그 4대강과 관련이 없지만 그 피해 모습 자체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현황이다. 그런 표현을 쓰기 위해서 그 화면을 썼고요. 우리나라의 상습 수해 지역은 어디일까요? 보시는 것은 정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지도에서 붉은색으로 표시한 곳이 세 곳 이상 수해가 발생한 상습 수해 지역입니다. 여기에 4대강 지도를 얹어보겠습니다. 먼저 한강 유역입니다. 한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곳은 홍수 피해 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금강 지역입니다. 금강의 본류 지역도 홍수 피해 지역과는 무관합니다. 영산강 유역의 홍수 피해 지역도 본류와는 떨어져 있습니다.
낙동강으로 가볼까요? 낙동강 유역에는 붉은 지역이 나타나지만 낙동강 본류가 아니라 지류의 피해에 의한 겁니다. 보셨듯이 상습적인 수해 지역은 4대강 본류와는 무관합니다. 4대강 본류를 준설하더라도 상습적인 홍수 피해 지역의 피해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홍수 피해 상황은 어떤지 경상남도에 통계를 요청했다. 우리 경남도 내에 지난 10년간 전체 피해액은 3조 5,600억이 되겠으며 낙동강 본류의 피해액은 464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 좀 됩니까, 본류 피해가? 퍼센트로 치면 한 1.3%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1.3%요? 예. 과거 10년간 경상남도의 홍수 피해 통계다. 낙동강 본류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는 약 1%, 나머지 99%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99%의 피해가 발생하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제쳐두고 1%의 피해가 발생하는 낙동강 본류에 예산을 투자하는 이유는 뭘까? 4대강 본류라는 게 대도시라든가 대공단을 많이 끼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홍수를 한번 난다면은 지류보다는 본류의 홍수 피해가 저희들이 생각한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국가의 투자 우선순위를 봤을 때 향후 이제 홍수 피해가 났을 때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본류가 먼저 하는 게 맞고요. 실제 홍수 피해가 거의 없는데도 4대강 본류에 투자하는 것은 인근 대도시의 홍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도시를 지나는 4대강의 상당 부분은 이미 200년 빈도의 홍수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 도시 구간은 이미 200년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왜 팝니까? 도시 구간을? 저희들이 이제 준설이라는 것은 하천의 전체적으로 200년 빈도를 유지하려면은 어느 일정 구역만 이렇게 파거나 일정 구역만 제외하고 준설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하천의 하산 경사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점차적으로 하산 경사가 낮아져야지 거꾸로 이렇게 유지할 수는 없거든요. 홍수 복구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대부분의 홍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류와 소하천, 산간 지역의 피해는 계속될 전망이다. 홍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려 그러면은 획기적으로 줄어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200년 빈도, 그러니까 4대강 본류에 대해서는 200년 빈도 했기 때문에요. 4대강 본류 지역에 대해서는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해서는 100% 저희들이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요. 나머지 4대강 본류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정확하게 얼마까지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걸 분석하기 어렵죠. 네, 최승호 PD. 네. 결국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성공하더라도 지방 하천이나 소하천의 그 홍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준설을 해서 이 본류의 홍수위를 떨어뜨리면 본류로 들어오는 지류의 수위도 떨어져서 홍수가 예방된다는 또 다른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느 정도 홍수가 예방될지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 준설과 보를 통해서 물그릇을 키운 후 여기에 확보한 물로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합니다.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알아봤습니다. 최근 준설과 함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대형 보 건설이다. 강을 가로질러 들어서는 거대한 콘크리트 보 자체만으로도 환경 파괴와 생태 단절이 우려된다. 정부는 한강의 3개, 금강의 3개, 영산강의 2개, 낙동강의 8개 등 16개의 대형 보를 건설해 물을 가두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4대강 본류에 확보한 물로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홍보해왔다. 그런데 이 사업 역시 홍보 동영상만 꼼꼼히 살펴봐도 허점이 드러난다. 4대강 사업 홍보 동영상에 등장하는 물 부족 지역은 4대강 본류와 동떨어진 곳이다. 정부에서 4대강 사업할 때 요거를 갖다가 여기 물이 이렇게 가물 데가 많다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예. 4대강 사업하면서 여기 뭐 더 그런 전혀 뭐 들어오거나 뭐 이런 거는 없나요? 남해 쪽은 4대강하고 좀 거리가 안 멀겠습니까? 여기는 섬이고 하니까.
바닥이 갈라진 이 저수지는 가뭄 피해의 상징처럼 각인돼 있다. 문제는 4대강 본류에서 확보한 물이 이 저수지에 쓸모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때 그거 맞습니까? 네, 뭐, 아. 그때는 뭐 지금 발라져 가지고 물 한 푼도 없어요. 이게 지금 그럼 4대강 사업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4대강 사업하고는 지금 관계는 있는데 그런 네. 관계 없어. 그런데 4대강이 뭐 투자를 하지 말고 우리 인대가 준수 사업을 해달라 이거. 아. 해안 지역의 가뭄 피해 장면을 4대강 홍보 동영상에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물이 부족한 곳은 어딜까요? 정부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이 물 부족 예상 지역입니다. 이 지도에 4대강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포개보겠습니다. 먼저 영산강 유역으로 가봅니다. 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영산강 유역. 이번에는 한강 유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되는 이 구간은 하얀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 부족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금강 유역으로 가봅니다. 금강 유역도 하얀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물 부족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낙동강 유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낙동강 유역도 본류 주변 대부분은 하얀색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영산강을 제외한 4대강 본류 지역은 물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취수장이 있는 강정보 구간이다. 물이 풍부한 곳인데도 거대한 보를 세워 물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 물을 어디에 사용하려는 것일까? 물량이 늘어난다 해가지고 우리 시설 용량만큼 더 많이 생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정하게 이제 대구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물량을 취소하기 때문에 뭐 보를 설치하나 안 하나 큰 뭐 영향은 없습니다. 수자원 장기 종합 계획에는 2016년 큰 가뭄이 올 경우 낙동강에 1억 4천만 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는 같은 해 10억 톤의 물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낙동강에 확보하는 10억 톤의 대부분이 하천 유지 용수, 즉 흘려보내는 물이라고 밝혔다. 하천 유지 용수는 쉽게 말씀드리면 예. 하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흘려야 될 그 미니멈 유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생태계를 어느 정도 감안될 수 있고요. 수질도 어느 정도 감안될 수 있고. 그러니까 유지용수라는 게 이제 결국은 하천에다가 이렇게 흘려보내는 물이죠. 최소한으로 흘려보내줘야 될 물.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물이라든지 예. 사람이 먹을 물이라든지 뭐 농업용수가 아니고. 네, 맞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낙동강 본류와 주요 지류의 하천 유지 유량에 관한 자료를 입수했다. 낙동강 본류는 하천 유지 유량이 만족 상태지만 지류는 대부분 불만족 상태로 나타났다. 이곳 내성천도 갈수기가 되면 바닥을 드러내 불만족 판정을 받았다. 지류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류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지류에 부족한 물의 양을 모두 더한 후 그 양만큼의 물을 지류가 아닌 4대강 본류에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사실은 국회에서 열린 토론 과정에서도 확인됐다. 발언자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연구 총괄 책임자인 김모 연구원이었다. 하천의 유지용수를 계산하면서 전국에서 13개 하천에 이 하천 유지용수가 공급되는 조건으로 제가 주요 지천 48개만 더 집어넣어서 분석을 했더니 낙동강 같은 경우에 1억 톤이 부족하다고 나온 부분이 6억 톤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마스터플랜 초안에도 지류를 포함해 17억 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작 물이 부족한 곳은 대부분 지류인데 본류에다 물을 확보하는 것이다. 문제는 본류에 확보한 물로 지류의 물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하천이라는 게 이 산간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본류로 갈수록 수위가 낮아지면서 바다로 흘러가는 건데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류가 본류로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지 본류에서 물을 공급하는 거는 청계천이나 일부 도시에서 하천 개선 용수가 필요해서 이제 전기를 사용해서 펌핑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제한적으로 가능한 거지. 본류에서 지류로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은 얘기죠. 네. 지류 하천에 저기 이제 필요한 하천 유지 유량을 지금 갖다가 본류에다가 다 이렇게 넣어서 본류를 파는데 이렇게
그 저기 저 어떤 정당성의 근거를 활용해도 좋은 건지.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본류의 물 확보하면은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청계천 하천 유지용수 같은 경우에는 한강의 본류물을 펌핑해서 이렇게 흘려 보내주는 거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도 있고 활용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4대강 본류의 물을 확보하는 근거로 지류의 물 부족량을 동원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마스터플랜 최종본에는 지류의 하천 유지 용수가 4대강 주요 지점의 하천 유지 용수로 수정됐다. 보안에서 본안으로 넘어올 때 지류에서 하천 유지 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안에서는 지류 얘기는 싹 빼버리고 마치 낙동강 본류, 다음에 사대강 본류에서 유지 용수가 부족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편집을 한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 아주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그 잘못된 어떤 계획 절차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 본류에 10억 톤의 물을 확보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보한 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스터플랜 연구 총괄 책임자가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낙동강에 모자라는 것이 1억 4천인데 10억 톤 이상 확보했다. 그거는 결과입니다, 결과. 그래서 왜 그게 결과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생각 보니까 이 공간의 찬 양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저희가. 그게 낙동강에 약 한 10억 정도 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막 돌을 인위적으로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물 부족 지역이 어딘지에 대한 평가도 없이 그냥 본류에다가 대규모 증설을 하고 보를 설치하고 나니까 10억 톤의 물이 확보되더라는 논리인데 이 자체는 그 물 확보가 우선이 아니고 준수를 해서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주목적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10억 톤 계획이 아니라 준수하고 보니 10억 톤이더라. 이런 내용. 시에 대해서는 떠난지가 오래돼가지고 네네. 기억이 나지 않을 뿐더러 네? 그 자체를 내가 지금 확인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을 왜 확보하는지, 확보한 물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이 불분명한 가운데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막는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22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전국의 주요 강을 개조하는 이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아직도 사업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니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최승호 PD, 네. 대형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 언제부터 기획된 겁니까? 예. 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다는 문서인데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본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준설 규모가 지금의 절반 수준이고 높이 1, 2m의 작은 보 4개만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제출된 지 넉 달 만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규모 준설과 대형 보를 16개나 건설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2008년 6월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운하를 반대하는 여론을 수용한 것이다.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선언이 나오기 전에 이미 대운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한나라당 정두원 의원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4대강 정비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연결 문제는 계속 논의하자고 건의했고 대통령도 검토할 만하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한 제보가 접수됐다. 대통령이 대운하 중단을 선언한 지 석 달 뒤 4대강 사업 관련 태스크포스가 운영됐다는 제보였다. 회의가 열린 곳은 국토해양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였다. 국토해양부의 하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이 모임에는 청와대 관계자 두 명도 참석했다고 한다. 팀장은 국토해양부 유모 본부장이 맡았다. 회의 내용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본 구상을 세우는 것이었다.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직후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사업으로 의심받을 소지가 있어 조심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 당시
그 TF팀의 팀장이셨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지금은 뭐 제가 여기서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팀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하시진 않는 것 같네요. 제가 듣기는. 제가 말을 입장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 국토부에서 얘기한 사항. 그때 당시에. 네, 네. 부팀장은 청와대 김모 행정관이 맡았다고 한다. 김 씨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한반도 대운하 태스크포스에 참여한 운하 전문가였다. 김 과장님께서 청와대 대표로서 그 팀의 부팀장을 맡으셨고. 예예. 예예. 그리고 김철문. 김철문 저기 저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가끔씩 이렇게 나오시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까? 예, 저는 몰랐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다 부정하시네요. 예. 그 저기 김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 소속이셨고 서울의 소속인데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저는 잘 모르는 일인데요. 대통령실 김철문 행정관도 태스크포스 참석자였다. 김 행정관의 이력서다. 당시 청와대에서 4대강 살리기 등 국책 과제를 담당했다고 적었다. 김철문 행정관은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했다. 그래서 태스크포스에서 그의 발언은 곧 청와대의 뜻으로 해석됐다고 한다. 아마 그 4대강을 그 이제 연구를 하고 했을 때는 관련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차피 추진 현황을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당시 그 회의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참석을 뭐 어느 정도나 한 2차에 걸쳐 두 번에 걸쳐. 네. 씨가 상시적으로 거기 계셨다는 건 모르시겠어요. 상시적으로는 있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거기서도 아마 한 번씩 그 참석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챙긴 정도고 부팀장이나 이런 건 아니었고. 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걸로요? 네. 그걸 정확하게 모르세요? 네, 그건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초 태스크포스에서는 4대강을 소규모로 정비하는 안을 논의했는데 청와대 직원들이 낙동강에서 수심 6m를 유지하자고 주문했다고 한다. 청와대 사람들은 낙동강의 수심 6m를 유지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 공무원들은 대운하와 비슷해졌다는 여론의 비판이 나올 것에 대해 걱정이 많았습니다. 청와대 쪽에선 그 문제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수심 문제는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전문가 그룹에서 어떻게 그냥 그 검토를 하는 것이지. 수심을 그냥 얼마 하라 이런 거는 청와대에서 입장을 전달한 적이 없습니다. 태스크포스에서는 낙동강에서 수심 6m를 확보할 것인지 토론을 벌인 끝에 일단 수심 6m 안을 보류하고 소규모 정비안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한다. 일단 하천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안을 제출하고 나중에 2단계로 6m 수심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08년 12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방향을 제시한 기본 구상에 해당하는 보고서였다. 기본안이 제시한 준설 규모는 지금의 2분의 1 수준. 보는 높이 1, 2m의 자연형 소형보가 계획됐는데 낙동강의 두 개를 비롯해 모두 4개에 불과했다. 대신 천변 저류지 20개 등 친환경적인 사업에 중점을 둔 보고서였다. 앞으로 2012년까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4대강 정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바닥은 정비하고 또 작은 댐과 보를 만드는 정비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구체화한 마스터 플랜이 공개됐다. 4개였던 소형 보는 16개의 대형 보로 변경됐다. 준설량도 기본 안보다 2배나 늘었다. 낙동강의 경우 하구에서 구미까지 약 60% 구간은 수심 6m, 그 위 구간은 4m의 수심을 유지한다는 안이었다. 보와 준설의 규모가 커졌을 뿐 아니라 강변 저류지 등 친환경적인 사업은 대폭 축소됐다. 바뀐 걸 보면은 모종의 어떤 계획이 갑자기 이렇게 3-4개월 만에 보의 개수가 5개에서 16개로 높이가 3에서 5m에서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10m
이상 평균 이래 되는 걸 본다 그러면은 갑자기 이렇게 계획이 바뀌는 데는 무슨 어떤 사연 내지 어떤 판단이 들어가야만이 이런 어떤 계획이 갑자기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정비안을 담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대규모 준설과 대형 보로 요약되는 마스터플랜으로 바뀌게 되는 경위가 무엇인지 주목된다. 2008년 이제 12월 달에 그 균형위에 보고된 안은 그 그때 국토부에서 처음 검토한 구상 아니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과정에서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가지고 가뭄과 홍수에 대비한 그런 능력을 좀 더 키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전문가 의견이 검토되어가지고 이에 따라서 그 보호의 개수나 준설 등 물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본 구상안을 근거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스터플랜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기본 구상안을 검토한 뒤 마스터플랜을 작성한 것인지 총괄 책임자에게 물어봤다. 그러시면은 이제 그 원래 4대강 정비 그 때는 이제 소형 보호 네 개였지 않습니까? 아니요. 왜 자꾸 그런 그 알지도 저도 듣도 못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러시면은 완전히 원점에서 검토를 하신 건가요? 전혀 예. 기본 구상이 없이? 그럼요. 결국 기본 구상안은 더 이상 구체화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와 관련해 최근 주목할 만한 발언이 있었다. 4대강 사업을 옹호해온 박재광 교수의 말이었다. 네. 지금 그 김 의원님께서 계속 그 수심을 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랬는데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책적으로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00년 그 빈도의 강우에 대비해서 원래 4대강 사업을 계획을 했었는데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시고서 우리 이거 200년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양을 하다 보니까 그 양이 7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대통령께서 근데 뭐 그때 당시에 이제 200년 빈도를 이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수심을 얼마 정도 확보하는 게 필요하겠다. 아니요. 그런 말씀은 그 못하죠. 네. 그래 그런 말씀은. 그러니까 뭐 그 100년이다, 200년이다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나머지는 뭐 밑에서 한 거죠. 아까 그 혹시 그 저기 대통령님 그 200년 빈도에 대한 네. 말씀하신 부분은 한테서 들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거기는 거기가 아니고 딴 분한테 들었어요. 굉장히 아, 그 예. 청와대 안에 계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그 청와대도 아니고 더 하여튼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기 대통령님을 좀 가까이 자주 뵈실 수 있는 그런 분이네요. 그죠? 네, 네. 그 지난번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만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과거에 청계천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했고, 네. 지금 이 사업도 어떻게 지금 내가 이렇게 보고한 거를 어떻게 바꿨다, 지시를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이제 듣고, 그거를 이제 상황을 정확하게 이제 제가 구현을 해서 표현을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 걸 직접 들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결국 소규모 안 대신 대규모 준설과 대형 보가 확정됐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과연 물 부족 해소와 홍수 예방을 위한 공사냐는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낙동강의 경우 보와 준설을 통해 최소 수심 4m에서 6m를 확보할 계획이다. 대운하 당시에 제시됐던 최소 수심 6m와 큰 차이가 없다.
준설과 관련해서도 운하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마스터플랜에는 홍수위를 낮추고 홍수 소통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퇴족토를 준설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준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강변 쪽 퇴적토가 아니라 강의 중심부 수심이 깊은 곳이다. 우리는 지난해 작성된 낙동강 수계 준설 도면을 입수했다. 4대강 살리기 준설 형태는 대부분 사다리꼴 모양이다. 물 확보와 홍수 소통을 위해서 반달형으로 준설하겠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사다리꼴로 준설해 수심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준설은 지금 이런 형태로 사다리꼴 형태로 이렇게 파내거든요. 만약에 홍수 소통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단면을 이렇게 파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리고 이쪽 부분은 수중 준설이 되기 때문에 탁도 발생이라든지 기타 공사비도 수중 준설을 하게 되면 공사비 많이 들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준설 단면이 구간별로 저수로 폭이 다르고 준설 부분도 1:5의 완경사로 설치하는 등 운하의 준설 단면과는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물길의 폭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다. 한반도 대운하 추진 당시 경부 운하의 수로 폭은 200m에서 300m였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운하와 다르다는 근거로 수로 폭을 주장해왔다. 일정한 수로 폭을 유지하는 대운하와는 달리 4대강 사업에서는 자연적인 하천의 형상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작성된 낙동강 수계 하천 기본계획을 입수했다. 문건엔 계획 저수로가 300m에서 500m로 돼 있다. 대운하 당시에 2-300m보다 훨씬 넓은 규모였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운하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결국은 운하형 물대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희 4대강 살리기 사업하고 운하와의 관계는 지금 설계된 내용을 보시면 이런 삼척 동자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저희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운하는 전혀 별개라는 것을. 4대강 사업과 대운하 사업은 실제로 얼마나 다를까? 우리는 한반도 대운하 추진 당시에 설계한 낙동강의 수로 평면도를 입수했다. 지금까지 언론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자료다. 우리는 지난해 작성된 4대강 살리기 낙동강 구간 준설 평면도도 입수해 컴퓨터에 입력했다. 컴퓨터에서 지도의 배율을 같게 한 후 두 자료를 비교했다. 파란 선이 대운하 당시에 설계한 물길이다. 빨간 선은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할 물길의 모양이다. 운하 사업의 물길과 4대강 사업의 물길이 많은 곳에서 겹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폭이 지금 300m니까 5,000톤급 배가 120 내지 130m라 그러면은 뭐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배가 지금 4대강 사업 수로를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선호를 해봐도 배가 다닐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어떤 그 수로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운하의 물길과 4대강 사업의 물길이 다르게 나타나는 구간도 일부 있었다. 대운하 사업 당시에 직선으로 설계된 구간이 4대강 사업에서는 강물을 따라 돌아간다는 점이 차이였다. 하지만 수로의 폭이 더 넓어져 배가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대운하 사업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를 통해 만들어질 물길이 대운하 당시 계획했던 물길을 왜 닮아가는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오늘 국토해양부는 청와대의 지시로 수심 6m를 확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청와대 직원들은 마스터플랜 작성과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성구 PD. 네. 4대강이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이 내용이야 어떻든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생태를 되살리는 친환경 사업이라고 홍보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4대강 사업 이후 4대강 주변이 각종 개발의 바람을 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특별한 용역을 수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선형관광자원개발계획 가운데 하나인 리버크루즈 운영에 관한 사례조사를 수행한 것이다. 연구원은 독일을 방문해 리버크루즈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한국의 4대강에서 크루즈선 운영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연구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보고서에는 라인강은 갈수기 수심이 2.5m인데 4대강의 경우는 평균 수심이 6에서 8m여서 크루즈 운항에 문제가 없다고 돼 있다. 도심부관은 우리 같은 환경 연수 같은 형태로 사업들이 활성화돼 있어요. 안에서 같이도 하고 운항 현대자동차 신차 RPO도 막 거기서 운행해서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돼 있더라고요. 운항에서도 강도 지역이 곳곳에 많은데 이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광 쪽을 위해서 좀 활용해 보면 학술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출장 보고서 등을 반영해 4대강 크루즈 사업계획 보고서를 발간했다. 4대강에 들어설 보를 메인 정박지로 삼아 보와 보 사이에 크루즈선을 운영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리버 크루즈는 한마디로 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바다에서 여기서부터 타고 가서 여기 보이는 데까지 여기서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갈아타고 그 다음으로 가서 또 갈아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전국적으로 여기 사이에 간문을 만들어서 보를 건너서 갈 수 있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운하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이 된다는 거죠. 크루즈선 추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사업에 대해서 예. 사업 계획 수립이라든가 예. 뭐 하는 게 없는데 지금 할 게 없어서 그런 건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게 없다고요? 네. 보고서가 제출된 게 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이 사업에 대한 무슨 진행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추가로 뭐 진행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펴낸 보고서에는 2012년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2014년부터 본 사업을 진행한다고 돼 있다. 4대강 주변의 개발 계획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에코 워터폴리스 구상안이다. 낙동강, 강정보와 달성보 사이에 수변 디즈니랜드, 20만 톤급의 크루즈선을 이용한 외국인 카지노 등이 포함된 레저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도 하루에 3만에서 한 5만 명 정도가 찾아오는 그러한 특색 있는 그러한 종합적 복합 레저 단지가 돼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대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경제적인 효율성 문제 또 일자리 창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4대강에 배를 띄우고 수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미 수변개발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강변 양안을 2km까지 개발할 여지를 주고 있다. 친수구역이 조성된 곳은 오히려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대규모였던 개발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수관로나 또는 오수관로 등등을 또 가축 분뇨 등등의 처리 시설을 별도로 제대로 관리해서 해나간다면은 직접 하천 유입되는 것을 일체 막는다면은 하천 오염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권에서는 이 법안을 10월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복합 레저 단지가 들어설 곳은 달성 습지 인근 지역이다. 그동안 애써 가꾸어온 습지가 훼손될 위기를 맞았다. 강을 살리겠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결국 대대적인 강변 개발 사업으로 확장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대강 사업을 통해서 2차적, 3차적 많은 그 부가적인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물이 고여있는 장소가 생긴다면 거기에서 배를 띄우고 배를 띄운다면 사람이 모여들어서 개발의 요구도가 높아질 겁니다. 개발의 요구도 높아지면은 그 지역에 원래 깃들어 살던 야생 생태계는 다 쫓겨나야 되겠죠. 그만큼 우리 한반도 내에서는 이제 사람 이외에는 살 곳이 야생은 들어설 것이 없어지는 꼴이 되니까 이런 서대구 달성 습지처럼 야생 지역은 야생 지역답게 남겨둬야 됩니다.
결국 4대강이 개발이냐 보존이냐 그 기로에 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 여당이 친수구역 특별법을 밀어붙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비용 중 8조 원을 수자원공사가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그 대가로 수자원공사가 강 주변을 개발해서 이익을 얻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결국 친수구역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4대강 주변은 개발 바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성우 PD 수고했습니다. 네. 현재 정부는 다른 문제는 모르지만 보와 준설 문제는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와 준설이 하천 관리 방식 등 사업의 기본 골격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와 준설이 하천 운영의 기본 골격이기 때문에 더욱 빠른 시간 안에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단체가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잘된 것은 힘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